야금야금 구매한 화장품들을 리뷰를 해보려고 주름이랑 미백, 쫀쫀하게 보습을 채워주는 피부가 뭔가 맨들맨들해지는 느낌 바로 효과가 나타나가지고 깜짝 놀라긴 했거든요. 너무 잘 만들었어. 이게 진짜 난리 나네. 이 크림 꼭 써보세요. 약간 조용하게 강한 친구가 등장했는데 저는 재구매할 의향 있습니다. 요즘에 립펜슬이 가장 핫한 거 아시죠? 요즘에 인조 속눈썹 중에서 엄청 핫하더라고요. 잉글리시 앤 프리지아라 향이 똑같아가지고 얘도 그 향이랑 똑같아요. 이게 무슨 일이야. 근데 여러분 잘 샀어. 좋아. 우리 블랑이분들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제가 또 이번 달에 야금야금 모아놓고 야금야금 구매한 화장품들을 리뷰를 해보려고 가지고 왔으니까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우선 여러분 첫 번째로는 프란츠의 줄기세포 배양액 앰플이에요. 제가 요즘 뷰티컬리를 야금야금 보고 있다가 뷰티컬리에서 이게 굉장히 핫하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구매를 해봤는데 겨울철에 제가 정말 잘 썼던 게 뭐예요? 이니스프리 블랙티잖아요. 블랙티가 진짜 쫀쫀하게 유수분 보습을 채워주면서 블랙티 하나로 피부가 뭔가 다시 태어난 것 같은 느낌이에요. 라는 리뷰를 정말 많이 했잖아요. 여름에는 사실 이니스프리 블랙티를 바르기에는 조금 무거운 느낌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 이것저것 앰플도 많이 찾아보고 여름철에 이것저것 수분크림도 많이 바꿔보고 있는데 확실히 제 피부는 건성피부여서 그런지 피부에 너무 얇고 라이트한 제품만 발랐을 때에는 피부가 뭔가 만족스럽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이 많았다가 이게 줄기세포 배양액이라고 하더라고요. 줄기세포부터 찾아보고 줄기세포 화장품을 또 찾아보다가 얘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구매를 해봤고요. 일단은 10% 앰플이랑 30% 앰플 두 가지를 구매를 해봤는데 차이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약간의 마무리감이에요. 10%가 조금 더 라이트한 마무리감이고 30%가 조금 더 약간 고농축 찐 같은 앰플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30% 앰플을 쓰고 있고 이 앰플을 지금 조금씩 써주는 거라서 사용을 해주면 한 4번 정도? 아껴 쓰면 한 5번 정도까지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피부과에서 쓰는 그 약간 필러 앰플 같지 않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앰플은 어떤 효과냐고 물어본다면 주름이랑 미백 그리고 약간 쫀쫀하게 보습을 채워주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제가 혹했던 사진이 있어요. 일단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뭐 주름 개선에 좋아요, 미백에 좋아요, 탄력에 좋아요 라고 써있는데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뭐 이렇게 팔자주름이 이렇게 뭐 이마가 쭉쭉 펴져 있는 거예요. 이거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쵸? 제가 요즘에 또 팔자주름이 고민이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약간 꺼져있는 게 너무 고민이어가지고 요즘 이쪽 위주로 열심히 탄력관리를 해주려고 발라주고 있고 물론 약간 화장품만으로 막 팔자주름이 없어지고 주름이 땡땡하게 펴지는 거는 뭐 말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약간 효과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써주고 있는데 효과를 봤냐라고 물어본다면 아직 써본 지는 며칠 되지 않아서 주름이 펴졌어요 라고 얘기하기엔 조금 어렵고 그래도 사용감 자체 에서는 보습을 채워주는 느낌 그리고 다음날 일어났을 때 피부가 뭔가 맨들맨들해지는 느낌은 마음에 들어요. 일반적인 수분 앰플을 발랐을 때보다는 사용감 자체선 조금 더 마음에 들어가지고 가격 대비 따져본다면 조금 비싼 감은 있지만 조금 더 꾸준히 써보고서는 제 피부에 나타나는 효과를 비교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올리브영 가서 새로 구매를 한 제품이에요. 이지덤의 퀵카밍이라는 패치인데요. 제가 N년째 정말 잘 썼던 패치가 그 트러블 패치, 초록색깔 패치 정말 잘 썼잖아요. 그 안에 니들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유효 성분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전달해 줄 수 있어서 제가 좋아했었는데 그 패치도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죠. 아프지 않냐라고 물어본다면 약간의 아픔 그리고 밀착력이 조금 떨어진다라는 게 약간의 단점으로 느껴졌었는데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올리브영 가서 구매를 해본 제품이 이 이지덤이라는 제품이에요. 이지덤도 가격은 그다지 저렴하진 않았지만 근데 이 은색 모양을 살펴보니까 마그네슘이 99%라고 해요. 그래서 얘를 그냥 붙이는 게 아니라 시카 앰플을 트러블 난 곳에 살짝 짜준 뒤에 이 마그네슘 트러블 패치를 위에 올려주고 자고 일어나면 급 진정이 되는 트러블 패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마침 요 볼 위쪽 보이시죠? 여기 여기에 트러블이 볼록하고 올라와 있는 거예요. 응급 시카 앰플을 짜주고 요 트러블 패치를 얹어주고 자고 일어났거든요. 지금 올라와 있었던 애가 평평해졌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약간 그냥 만졌을 때 그 응어리졌었던 애, 약간 그 옹골 찼던 애가 지금 약간 내려간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신기하더라고요. 어? 얘가 효과가 있네? 어? 너무 신기하다.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사용을 해보려고요. 아니면 요 위에다가 이제 나츠만 사용을 해가지고 자국을 없애도 괜찮겠죠? 이거 진짜 괜찮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물랑이 분들도 한번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전에 한 번 더 요 턱 쪽에다가 써보기는 했는데 어제 진짜 바로 효과가 나타나가지고 깜짝 놀라긴 했거든요. 다음날 진짜 중요한 스케줄이 있는데 전날 뾰루지가 올라왔다. 그러면 응급 진정용 트러블 패치로 추천하고 싶긴 해요. 다음은 제가 또 새로 구매한 수분 크림이 있어요. 짠! 이거는 아드마겔 리밸런스 베리어 크림인데요. 제가 구매한 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꽤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터리님 마켓에서 구매를 했는데 설런칭으로 구매를 했어요. 근데 제가 구매를 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너무 마음에 든 나머지 지금 보면 약간 지금 비어있는 거 보이시죠? 지금 요만큼 남았어요. 안에가 지금 비어있어가지고 얼마 남지 않아 있거든요. 저는 써봤는데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제가 정말 잘 쓴 브링그린의 티트리 시카랑 비슷한 제형과 이츠스킨이랑도 비슷한 느낌이면서 이 수분감이 팡팡 터지는데 이게 마르고 건조하고 금방 날아가는 제형감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드망 무슨 일이야? 너무 잘 만들었어? 이게 진짜 난리 나네? 저는 진짜 가볍고 라이트한 제형감이길래 아 브링그린처럼 금방 날아가는 제형감이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시간이 오래 지나도 수분감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풀링감이 은은하게 느껴져가지고 저는 화장하기 전에 썼을 때 만족도가 정말 높았어요. 수부지분들, 열감이 높으신 분들, 화장이 잘 안 먹으시는 분들은 이 크림 꼭 써보세요. 진짜 후회 안 해요. 이 크림은 제가 10명이면 11대 추천을 했을 때 호불호가 안 갈릴 수 있다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수분 크림이에요. 정말 마르지 않고요. 수분감도 쫙 먹어 들어가는 게 진짜 잘 만들었어요. 약간 조용하게 강한 친구가 등장했는데 물랑이 분들 중에서 수분 크림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거 꼭 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구매해 봤는데 너무 잘 쓰고 있어가지고 저는 재구매할 의향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켓이나 아니면 할인 지금 노리고 있으니까 물랑이 분들도 할인이나 마켓 같은 거 꼭 노려가지고 꼭 구매해 보세요.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서 아드망에서 파랑이도 보내주긴 했어요. 근데 파랑이는 요즘 같은 계절 는 약간 무거워요. 약간 사용감이 많이 안 느껴져. 얘는 상세 페이지를 읽어보니까 안에 세라마이드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겨울이나 가을철에 쓰면 너무 좋지만 요즘같이 덥고 습한 여름철엔 뭐예요? 수분 진정이죠. 얘가 짱입니다. 아드망에서 파랑이는 보내줬지만 파랑이는 잘 안 쓰고요. 여름철엔 초록이요. 초록이가 진짜 괜찮아서 수분 진정? 약간 고민이신 분들한테는 초록이 완전 추천합니다. 식조템 중에서 요즘에 조금 핫한 제품이 있더라고요. 저좀 AOU의 블렌딩 립 펜슬인데 제가 오늘 사용한 제품이기도 하거든요. 요즘에 립 펜슬이 가장 핫한 거 아시죠? 립 펜슬 제품이 기존에는 조금 두툼한 제품으로 나왔다면 요즘 점점 세심하게 출시를 하는 것 같아요. 그중에서 AOU라는 제품은 메이크업 아티스트분이 제품을 개발을 해가지고 조금 더 세심하고 조각조각 입술의 모양을 내줄 수 있는 제품인데요. 오버랑 듀 두 가지 컬러로 출시를 했는데 뭔가 기존의 컬러들은 약간 고채도 느낌이었다면 얘는 채도 자체는 조금 더 낮은 편이고요. 입술의 혈색 자체를 조금 보완해줄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저는 며칠 사용을 해봤는데 입술 세심하게 만들어주기도 나쁘지 않았고 뒤쪽에는 블렌딩 브러쉬까지 있어가지고 입술의 라인을 정리해주거나 안에 틴트를 발라가지고 총 오버립을 해주기에도 괜찮기는 하더라고요. 다만 단점으로는 굉장히 섬세하다 보니까 휘뚜루 마뚜루 쓱쓱 바르기에는 조금 어렵다라는 점. 그래서 초보자분들보다는 기존의 메이크업이 조금 익숙하신 분들한테 더 추천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깎아서 사용을 해야 돼요. 기존의 뭐 하트퍼센트 제품들은 돌려서 사용하는 제품이었다면 얘는 깎아서 사용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는 조금 아쉽기는 했습니다. 그 외에는 제품 자체는 뭐 무난무난한 편이라서 한 번쯤 구매해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최근에 또 구매한 거는 톡톡카라라는 요거 속눈썹을 구매를 했고요. 요즘에 인조 속눈썹 중에서 요 톡톡카라
톡톡카라가 엄청 핫하더라고요. 약간 카메라를 가까이 가보면 오늘 제 눈에도 이 톡톡카라로 붙였고요. 언더에 이거 이렇게 땡땡이들 보이나? 땡땡땡 땡땡땡 이 땡땡이들도 이 톡톡카라로 붙였어요. 저는 10mm, 11mm 언더에 있는 애는 7mm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올리브영에서도 구매를 할 수가 있고 홈페이지에서도 구매를 할 수가 있고 지그재그에서는 뭐 50%인가 56% 정도 할인을 하고 있길래 저는 지그재그에서도 추가 구매를 했습니다. 블랙부터 브라운까지 다양하게 컬러를 선택할 수 있는데 브라운은 생얼처럼 연출하거나 점막을 잘 채우지 않으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하고요. 블랙은 점막을 채우거나 기존의 메이크업을 조금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하고요. 초보자분들이나 입문자분들한테도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속눈썹으로 추천을 하고요. 단점이 있다면 10mm랑 11mm를 한 통씩 판매를 해요. 이걸 조금 섞어놨으면 좋겠는데 한 팩씩 판매를 하다 보니까 10mm랑 11mm를 섞어주려면 한 팩씩 총 두 팩을 구매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조금 불편함? 저는 고민을 하다가 10mm랑 11mm 두 개를 구매를 했는데 11mm가 조금 더 화려하게 예쁘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11mm를 조금 더 추천하고 싶긴 해요. 언더에는 7mm가 괜찮기는 하더라고요. 저도 지금 언더에 7mm를 붙였는데 포인트를 주기에도 괜찮고 언더 쪽에 예쁘게 볼륨감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씩 포인트로 넣어주기 괜찮은데요. 얘도 약간 단점이 있다면 기존에 마스카라를 해주고 7mm를 붙여주면 예뻐요. 하지만 언더의 속눈썹 자체가 아예 없는 상태에서 7mm를 그냥 붙여준다면 약간 어색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기존에 메이크업을 어느 정도 하시는 분들한테 언더를 추천을 합니다. 요것도 제가 최근에 새로 구매를 했는데요. 나우 앤 덴의 에센셜 헤어 오일이에요. 제가 헤어 제품은 헤어 플러스를 진짜 오랫동안 추천을 했잖아요. 그 헤어 플러스를 제가 왜 좋아하냐면 여러분 다 아시죠? 잉글리시 앤 프리지아랑 향이 똑같아가지고 조말론의 그 향이랑 향이 똑같아가지고 추천을 하는 건데 얘도 그 향이랑 똑같아요. 이게 무슨 일이야? 이건 제가 얼마 전에 쿨톤 파우치, 리피의 파우치를 털다가 리피가 이거를 너무 추천을 하더라고요. 이거도 향이 너무 좋아. 이거 향 진짜 플로럴한 향이야 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거를 맡아봤는데 조말론의 잉글리시 앤 프리지아랑 향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야 이거 그 조말론 향이잖아 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그때 당시에는 그러고 말았는데 여러분 아시죠? 계속 기억에 남는 향. 아 이게 자꾸 향이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헤어플러스를 쓰다가도 아 이 오일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살까 말까 하다가 네이버에서 조금 할인을 하길래 쿠폰 적립을 해가지고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샀어. 좋아. 괜찮더라고요. 모발 끝이 갈라지거나 건조하신 분들 하지만 향까지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이거 나우 앤 덴 추천드리고 싶어요. 향 자체는 정말 실패하지 않을 수 있다고 자신 있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몰랑이분들 여기까지 제가 최근에 구매한 뷰티템들을 공유를 해봤는데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줘서 고마워요.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알아가는 하루 되세요. 안녕!